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부 동해안은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30mm로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영덕과 울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5도로 예상되며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고가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비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포항시 도호동 롯데마트 건축주가 대규모 점포 등록 허가를 촉구하는 광고를 하면서 동의하지도 않은 단체 이름을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마트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과는 달리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들은 생존권의 위기감을 느끼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경기 침체다 메르스까지 겹쳐서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는데 도호동의 대형마트 입점이 꾸준히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두 번이나 패소한 대형 점포가 개설되면 자영업자 만여 명이 실업자가 된다며 최근 2만 4천 장의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롯데마트로 중심으로 한 사방 8km 내에 있는 자영업자 수만 명이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최근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 10개를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난 22일 밤 설치한 현수막이 다음날 아침 이와 같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훼손하기 어려운데도 찢어진 것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상인들도 대형마트 건축주의 세머리식 공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은 단체의 이름까지 광고에 사용하자 행정기관의 판단이 흐려질까 걱정입니다. 요즘 와서는 명의를 도용하여서 각 언론에다가 퍼뜨리고 그래 한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광고에 거론된 일부 단체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긴급 이사회를 여는가 하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들은 그쪽하고 뭐 어떤 접촉을 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동의한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고 사정이 이런데도 건축주는 동의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추진 위원회와 상인들은 지금껏 11차례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오전 2시 반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돌이 한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쌓여있던 그물과 어선한 척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어제 낮 1시 30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여관 4층에서 불이나 투숙객 47살 임모 여인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은 여관 내부 16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도청 직원과 유관단체 등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성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시군을 돌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장보기 행사에는 모두 3만 3천여 명이 온누리 상품권 8억 8천여만 원을 구매해 참여합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확진과 의심 환자에 대한 입원과 진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확진자 5명과 의심 환자 30명 등 현재 35명입니다. 진료비는 환자의 주민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7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포항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수목원을 포함해 내연산,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포항운하 등이 이달 말부터 주요 홍보 매체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